그 아이가 징징거리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네. 예? 엄마가 뭐 어떻게 뭐 환경적인 걸 좀 바꿔주는지 그렇죠. 뭘 해줘야 되는데 네. 아이들의 그 징징거리는 그 심리 네. 그 도대체 그게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욕구 좌절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졌을 그렇죠. 때 그럴 때 이제 확 화가 나오고 이런 분노나 슬픔 같은 것들이 징징거리는 거로 나타나는데 부모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뭘 저거 갖고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아닌데. 욕구에 비춰봤을 때는 저 레몬만 사탕이 떨어진 게 뭘 그렇게 저렇게 징징거릴 일이야 하지만 애한테는 그게 대단한 거라는 거. 네 손에 딸기맛 또 있잖아. 네, 아니에요. 애는 그 순간 레몬맛을 끝장을 봐야 하는 건데 그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 좌절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인데요. 아이들이 특히 졸릴 때, 맞아요. 몸이 아플 때 아니면 좀 배가 고플 때 뭔가 이렇게 여기가 좀 이렇게 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막연한 불쾌감이 느낄 때도 좀 징징거리는 경우들이 많고요. 미친다고 그러죠? 네. 네, 또 세 번째는 의사소통의 문제인데 어린아이들, 5세 미만의 아이들이 특히 많이 징징거리는 거는 사실은 말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렇죠. 네. 어떤 언어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욕구나 감정 같은 걸 잘 전달이 안 되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징징거림으로 나타나는 거고 어떤 아이들은 말은 되게 잘하는데 자신감이 없어서 아니면 너무 사실은 소심해서 이런 말 하면 또 야단 맞으면 어떻게 뭐 이런 거 걱정하느라고 말 못하거나 어떤 집은 너무 강압적인 분위기라서 말할 분위기 자체를 안 주게 되면은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징징거림을 네. 달고 다닐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부모님의 영향이 있는데요. 징징거리는 아이가 이 징징거리는 방법을 과연 누구한테서 배웠을까? 보고 배우는 부모님한테서 그러니까 네. 엄마가 뭐면 아 이거 안 되잖아 툭하면 아씨 막 요리하다가 아씨 안 돼 막 이거 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모델링이 돼서 아이도 뭔가 좌절이 되거나 그러면 바로 아유 이게 나오는 게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피드백인데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자꾸 강화를 받으면 그러니까 자꾸 관심을 받게 되면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기분 좋게 엄마 이거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엄마는 뭐 별로 급한 거 아니구나 그래. 네. 근데 드라마 보고 계시다가 애가 해달라고 막 계속하면 아, 너 왜 그러는데 연기가 쳐다봐요. 이 중요한 순간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이가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정상적으로 예쁜 방식으로 뭔가 표현을 했을 때는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내가 좀 과격하게 아니면 좀 기분 나쁘게 했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딱 쳐다보는 것도 일종의 관심이고 강하게 되면 이런 행동들을 반복하게 된다는 네. 거죠. 그 지금 그 마지막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징징거리는 아이 뒤에는 왠지 그 늑장꾸러기 엄마가 있는 것 네. 같은 느낌이 예. 들어요. 그리고 좀 예. 뭔가 둔감하고 우리가 항상 그 민감성 얘기를 많이 네. 하는데 엄마들의 공통적인 특징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징징거리는 엄마들의 특성을 보면은 둔감하거나 혹은 비일관적이거나 또 공통적인 특성은 뭐냐면은 세지도 못해요. 아, 엄마가 약해요. 네, 저요 항상. 그러니까 사랑은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이한테 이거 되게 나쁜 방식이지만 진짜 그냥 먹히지도 않게 무섭게 이렇게 하면 아이가 명함도 못 내미는데 그렇죠. 이 엄마는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아, 왜 그래 그러면서도 결국은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서 네. 예, 근데 이제 둔감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친구나 아는 사람 중에 둔감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짜증이 나요. 네, 맞아요. 아우, 답답해. 네, 그래서 쉽게 아이들도 엄마가 자꾸 눈치코치가 없고 어, 뭐? 다 말했는데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애도 이제 짜증이 나서 징징거리게 되는 거고요. 또 비일관적인 경우에는 좀 이것도 조금 굼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기분 좋을 때는 막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해주다가 기분 나쁘거나 그럴 때는 전에는 어제는 분명히 들어줬던 건데 안 돼. 그럼 애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 징징대면 아이씨 그러면서 결국은 해주게 되면은 네. 아 이게 이 엄마는 어떤 원칙과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한번 될 때까지 좀 한번 이렇게 좀 건드려 보자. 그래서 좀 오래 징징거리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거죠. 좋은 말로 하면 우리 엄마는 안 돼. 네. 어 일단 짜증을 내가 내야 어느 정도 돼. 해야 돼. 뭐 예.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